안녕하세요. 주론코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3월 마지막 주 한번 인공지능 실험 살펴볼게요. 7개월 데이터 이상을 식별하는 AI 모델,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인공지능 모델 공개. 이게 7개월 데이터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이렇게 1년에 어떤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주식. 주식이 그렇게 될수 있죠. 어제 주가는 얼마고, 그저께 주가는 얼마인데, 오늘 주가는 얼마일 것이냐. 어떤 이렇게 7개월 데이터라는 건 그렇게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그 과거의 정보가 현재의 정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 이상적인 어떤 점이 발생하면 AI 모델이 이제 말해준다고 하네요. 식별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그 주식으로 한건 아니고, 뭘로 했냐면 뇌파 같은 거예요. 심박수 또는 뇌파. 그러니까 어떤 내 뇌파나 심박수가 이렇게 변화가 있을 텐데,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심박수가 팍 튀거나 뇌파가 뭐 어떤 신호를 보면은 이상하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델을 개발했다는 건데, 이런 시계열 데이터가 엄청 어려워요. 보통은 시계열 데이터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Forecasting이라 해가지고 현재가 아닌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도 높게 가져가기 어렵고, 뭐 정확도가 아무리 높아도 미래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사실상 어렵죠. 어려운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고 해요. 여기 보면 어떤 알고리즘 선택해서 학습해서 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성능 검증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시계열 데이터는. 왜냐면은 미래라고 했으니까 어떤 매번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가지고 주식을 예측할 수 있으면 떼돈 벌었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과거 데이터로만은 주가를 완벽하게 구현을 할지라도 실제로 현재에서는 그런 걸 이제 하기가 어렵다. 안 맞는다, 잘. 근데 어쨌든 뇌파나 뭐 이런 쪽에서는, 심박수 이런 쪽에서는 그나마 좀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썼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해서 뭐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AI는 마스크 착용하고 정상 체험 한번 열어준다. 이거는 LG CNS 회사에서 그 회사 출입을 할때 어떤 이렇게 게이트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회사를 통과할 때 여기 ID카드 찍고, 여기서 이제 사진 얼굴 봐가지고 이 사람이 이 회사 직원인지 판단해서 문을 열어주는데, 단순히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지만 열어준다고 해요. 요즘 마스크 없으면 출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스크와 이렇게 열감지를 같이 해서 그두 가지 조건을 통과시켜야 열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37.3도 이상이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37.3도면 그냥 나오지 않나? 그 약간 그냥 몸이 좀 뜨거우면, 띄우면은 37.3도 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조금 너무 기준이 빡센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어쨌든 이렇게 기준이 맞으면 이렇게 열어준다고 하네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렇게 그 마스크를 쓰더라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 보면 이분이 누군지 알아보긴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알아본다는 점이 약간 뭐 조금은 좀 좋은 기술이어야지만 이게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인공지능 새로운 신경망은 배터리 후보 물질 찾는데 50년이 걸렸는데, 이게 이제 5주 만에 찾았다고 합니다. 단 5주에 찾아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그 새로운 물질을 찾을 때 사람이 이렇게 실험을 하고 뭐 테스트를 해가지고 찾게 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이렇게 코딩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사전 지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막 해서, 원래는 엄청 오래 걸리는 작업들인데 여기 뭐 50년이 걸려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를 그냥 5주 만에 알고리즘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도 있죠. 기술이 인공지능이 들어간 건 맞는데, 이러한 기법이 뭐 원래부터 없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인공지능을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냥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그 시뮬레이션 기법이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뉴럴 네트워크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배터리에서 사용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거고, 거의 300만 후보 물질에서 8개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분석 방법으로 50년이 소요되는 작업이었다. 기존의 어떤 방법론은 50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뉴럴 네트워크를 쓰면 5주 만에 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인공지능에서 엄청 핫한 분야는 아닌데 되기만 하면 핫해지죠. 그러니까 안 핫, 그 핫하지 않은 이유가 잘안 됐기 때문일 거예요. 이게 원래 막 엄청나게 뭐냐 하기 쉬웠다면 진작에 했을 건데 이제 와서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 그 전까지는 이제 힘들었다는 거죠. 쉽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할수 있다는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로나19 관련 지원. 요즘 코로나가 아직도 미국에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해외 유수 기업도 이런 거 이제 발표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실수. 이거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자연어를 글을 쓰죠. 내가 누구고 무슨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아 이거는 사람이 쓴게 아니네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어떻게 말을 하면은 이제 챗봇이 그렇게 대화를 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사람이 말하는 게 보니까 자연어가 아니네요. 어떤 이렇게 되게 답변형 같이 말을 하는 거고 이 코로나 챗봇이 이런 식으로 어떤 글을 설명해주면서 체크를 하는 건가 보네요. 근데 이게 뭐 AI 기술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룰 기반이겠죠. 뭐 너가 몇도 이상이고 너가 어떤 증상이 있고 너가 뭐 어떤 거면 코로나 위험이 있다. 이게 퍼센트로 쫙 나오는 거겠죠. 이걸 뭐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보는 거는 뭐볼 수도 있겠죠. 어느 부분에서 인공지능 기술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사만 봐서는 절대 알수 없고 아무튼 이런 것들은 요즘 많은 관심사라고 합니다. 그다음 AI 대장용 종 이제 판별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많이 나오죠. 의료계에서 많이 쓰는데 여기 보시면 AI는 전체 용종에서 81.3% 정확도를 분류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82.4% 그러니까 80% 조금 넘게 나오는 수치를 보여주게 되는데 수련이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는 이 정도로 난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단독으로 하면은 67.8%인데 인공지능으로 하면 80% 초반대가 나오고 그걸 두 개를 합치면 의사랑 인공지능 합쳐서 같이 하게 되면은 이 정도 83.4%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의료계에서는 인공지능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미래의 발병에 도움을 줄수 있는 로봇에서 이거는 약간 코로나가 요즘 핫해서 붙인 거고 보니까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든 버러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랑 뭐그 대학교에서 이제 주체적으로 해서 이 히로트 와트라는 회사 아 여기도 대학교인데 여기랑 같이 해서 이제 어떤 의료 로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로봇이 아니고 의료 로봇을 만들었던 건데 그 의료 로봇이 코로나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미래를 추측한다는 거죠. 지금 도움이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 뭐 원래는 이제 의료 로봇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고 지금 만드는 과정에 대해 홍보 기사 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 알렉사하고 시리도 같이 이제 이런 게 가능한데 여기는 스프링에서는 이런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다루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쭉 읽어보시면은 그냥 건강관리 로봇의 혁명을 위해서 여기서 한 프로젝트고 여기 캠퍼스에 문을 열 것이다. 이렇게 AI 센터를 만들어서 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10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뭐이 정도 BBC 뉴스거든요, 이건. BBC 뉴스는 뭐 일주일에 한개 정도 이제 AI 뉴스가 올라오는데, 뭐 코로나가 요즘 핫해서 그런지 의료 뉴스가 올라왔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